부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96년부터 올해로 22년째 공공학술대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고요.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문건 협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과 학계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동서 간에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구, 광주, 지방분권대 토론의 개최를 진심으로 기쁩니다. 아울러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병영 대구시 지방분권대회의장님 그리고 강인호 광주시 중대는 권력과 공헌을 적정함으로 지방으로 배분하여 그 지방 여러분 후속권을 사람이 많이 몰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뭐 이런 거 있지 못해도 기본적인 것은 자꾸 그 쪽으로 모이게 되고 정말 그것을 대비합니다. 개명대학교를 해가지고 그것을 사업도 붙이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자체적인 상생 발전을 견인해온 한국정보학회와 한국건변호사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학습 개명대학교 캠퍼스에 넘치는 동안 발표하시고 토론하시면서 유익하고 적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건 지방자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는 지방 동권운동이 생각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이 법을 바꿔야 하는데 그 법을 바꿔야 하는 사람들이 소대의 집을 이대로 가져가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이후까지 계속 중앙집권권을 얻다 보니까 지방이 소멸되고 없을 수 있겠다는 이 얘기가 지금 지방교육권에 뭐 다양한 뭐 대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경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자세를 위해서 간단히 한 가지 좀 이게 14페이지를 보니까 지방 소득세율 인상을 가지고 토론자,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토론을 하시고 난 뒤에 플로아에 뭐 친구 시간입니다. 그래서 달빛 통